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기토끼예요. 오늘도 역시나 배틀그라운드를 소재로 한 베이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아쿠토인데요. 코아쿠토는 4개월 전쯤에 한참 붐을 일으켰던 일본 전통과자예요. 일명 보석과자, 보석젤리로 불리우는 베이킹인데요. 그때 한참 유행할 때 만들어봐야지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서야 만들게 됐어요. 이왕 만들거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색감을 이용해서 코아쿠토를 만들어볼 거랍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재료들인데요. 여기 있는 건 제가 저번에 배틀그라운드 밀백 케이크를 만들 때 썼던 색소들이에요. 그때랑 마찬가지로 색상들을 섞어가지고 만들 거예요.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설탕 300g이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색소를 섞을 때 쓸 이쑤시개와 믹싱볼. 계량컵인데 믹싱볼로 사용할 거예요. 또 여기 차를 우려낸 물이 있는데요. 차는 여기 보시면 얼그레이예요. 코아쿠토를 만들 때 일반 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일반 물로 하면 설탕 맛만 난다고 하길래 저는 향을 첨가해주고 싶어서 얼그레이를 우려내고 있는 거랍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아쿠토를 굳힐 때 쓸 그릇이 있고 이거는 실리콘 주걱, 그리고 메인인 한천가루. 보자면 한천가루 5g, 설탕 300g, 물 200g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코아쿠토를 만들러 가볼까요? 고고!